1번 시간에는 이 스타일러스라고 하는 프리프로세서의 여러 문법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는 것인지를 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try stylus onli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중요한 기능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상세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 튜토리얼을 따라가시고 나중에 상세한 매뉴얼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에 있는 거일수록 중요하고 싶습니다. 뒤에 있는 거일수록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필요한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끝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만 우리 좀 살펴봅시다. 나중에 제가 이 스타일러스 써보고 정말 좋으면 별도의 수업 하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첫 번째 예제는 우리가 했던 거고 요거는 그냥 전반적인 설명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태그 그 선택자가 다른 선택자 안에 들어오는 방식을 네이스팅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flexible syntax, flexible은 이제 그 유연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CSS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세미콜론 같은 걸 쓰셔야 되고 그리고 콤마 같은 걸 찍어야 되고 아 콤마는 얘도 찍어야 되는군요. 그리고 이걸 이제 브레이스라고 하는데 중괄호 같은 거를 꼭 쳐줘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스타일러스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도 여러분이 코딩을 할 수 있다. 타이핑을 조금 적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굳이 생략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자, 그 다음 넥스트 자, 그리고 parent reference라는 건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다가 이거 지워버리고 여러분이 CSS 효과를 넣어야 되는데 그때의 html.i html 태그 중에 선택자가 i인 거라는 뜻이죠. 그리고 ulria 밑에 있는 태그에 예를 들면 padding 6픽셀을 주고 싶다. 자, 이거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얘는 생략 안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코딩을 하는데 요렇게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요렇게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현재 우리의 그 현재 제가 커서가 위치하고 아유 설명하기 너무 힘드네. 자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이것의 부모는 요거죠. 즉 ul 태그 밑에 있는 li 밑에 있는 a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서 ampersand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html.ie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html.ie 밑에 있는 요 ampersand는 바로 여기 있는 요것들을 의미합니다. 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padding 6픽셀을 준다. 그러면 이런 코드가 나온다는 거죠. 아, 제가 이거 설명 너무 부족했던 것 같은데 한번 꼼꼼히 잘 따져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이걸 써야 쓰는 게 좋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자, next. 어쨌든 여기 있는 ampersand는 현재 이 ampersand가 위치하고 있는 이 선택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next. 그리고 믹스인이라는 것은 믹스인은 뭐냐면 그 음료수에다가 이렇게 탁 타서 먹는 그런 것들 이제 믹스인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다 이런 느낌의 비유적인 표현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최종적인 CSS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border radius 5픽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위에 보시면 대시 모즈, 대시 웹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질라란 뜻이고 웹킷은 크롬과 사파리의 HTML 렌더링 엔진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되고
예, 요런 것들은 그 뭐랄까요? 그 아직 표준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브라우저들은 자기가 먼저 저런 기능을 제공하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이는 관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접두사는 웹킷에서 돌아간다. 여기 있는 접두사는 파이어폭스에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태그, 최신 태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다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때 여기 있는 거를 사실 얘만 작성하면 되는데 나머지 코드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건 되게 고달픈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스타일러스를 이용하면 그걸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게, 자, 밑에 있는 코드는 다섯 줄인데 위에 있는 코드는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효율적으로 안 보이겠죠. 이렇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border를 5픽셀을 쓰고 h1 태그에 대해서는 요거를 이제 10픽셀을 쓰고 또 뭐가 있을까요? h2에 대해서 보도 레디우스를 뭐 이번엔 20을 쓰고,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때요? 코드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얘가 점점 짧아지죠. 예.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보도 레디우스 20픽셀이라고만 적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는 것이 믹스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다면 함수와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도 레디우스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괄호에 var이라고 하면 요거는 함수 같은 건데 여기 있는 20이라고 하는 저 값이 여기 있는 보도 레디우스의 벨의 값으로 옵니다. 밸류의 값으로. 그러면 저 값이 여기에 배치되면서 그것이 이렇게 생긴 코드가 완성된 후에 그것이 요 자리에 대체된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믹스인이라고 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급하네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이해 안 가셔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트 믹스인이라는 건, 트랜스페어런트는 이제 투명하다는 건데 되게 잘 녹아들어가는, 아까 보셨던 그 믹스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죠. 자, 이렇게. 아까 봤던 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요거는 딱 봐도 문법적으로, 예, CSS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마치 CSS의 문법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CSS가 아니라 CSS가 아니라기보다는 원래 border radius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border radius라고만 이렇게 원래 문법처럼 사용을 하면 그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border radius의 믹스인을 정의하는데 그 믹스인의 값으로 이전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bar이라고 하는 저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치환을 시켜줬는데 이번엔 argument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뭐 변수라고 합시다. 저 변수를 여기다가 적어주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에 적은 요 값들이 여기에 대체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마치 여러분이 원래 코드를 작성한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믹스인이 개입하면서 이런 코드가 생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기능인데요. 자,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 예,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여기에다가 w는 200픽셀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요거 w는 200픽셀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서 w를 쓰죠. w는 현재 값이 뭐예요? 200픽셀이잖아요. 200픽셀 나누기 2를 하면 100픽셀이죠. 그리고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00픽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variable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블럭 프로퍼티 액세스라는 건데요. 자, 블럭이라는 건 이렇게 중괄호가 블럭입니다. 물론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는 중괄호가 생략이 되었지만 어쨌든 중괄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골뱅이 with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이 값은 뭘 의미하게 되냐면 골뱅이가 붙어 있으면 이 중괄호 영역 안에 있는 with의 값을 얘가 갖게 돼요. 그럼 현재 그 값은 200픽셀이니까 200픽셀 나누기 2를 하면 마이너스 100픽셀이 돼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정말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문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별도의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러스의 기능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이 이미 제일 중요한 것들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어렵지만 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것만 좀 일단은 공부를 좀 해두시고 여유가 되면 뒤에 있는 걸 해보시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를 배운 다음에 이걸 보시면 그때 쉽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 그 프리 프로세서 예, 프리 프로세서에 대한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